여기가 어디냐면 세인트 크리스토퍼 파리 노르트역에 있는 호스텔이고 여기가 리셉션이에요. 네. 3시부터 체크인인데 밤 10시 이때 밤에 사람이 굉장히 많고 바로 옆에는 펍이 있어서 엄청 시끄러워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사람이 많네요. 요즘 월드컵 기간이라 그런지. 그리고 경기 저번에 금요일 밤에 있었을 때 난리 났어요.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2시 막 이때까지 제가 한 여기 층 3층에 있었는데 바로 밑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니까 진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에 시끄럽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여기 바로 여기 토일렛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기 엘리베이터라도 올라갈 수 있나봐요? 이건 안 타봤는데? 한번 타볼까? 근데 제가 여기 숙소에 묵다가 지금 배드버그에 물려가지고 지금 빨갛고 여기가 더 심해. 왜 심각해. 여기 완전 난리 났어. 난리가 났고요. 점점 빨개지고. 뭐야? 안 되네? 안 되는 건가? 고장 났나? 여기.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어제자 녹을 노트 반값 환불 받고 세탁기 이용할 수 있게 무료로 제공해줬고 세제랑 수건도 제공해줬어요. 샤워할 수 있게 닦으라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싸구려 호스텔이 배드버그가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또 여기가 여기 코앞이거든요. 바로 나가면은 그냥 이 건물 옆에 바로 기차역이에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기차역에서 전철역이 4호선, 5호선이 바로 있고 그리고 가격도 진짜 저렴하거든요. 24유로 1박에 심지어 여자 룸도 따로 있어요. 여자끼리만 먹는 룸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래서 배드버그에 물리는 한이 있어도 다음에도 여기를 다시 올 것 같다는. 그때는 배드버그 킬러를 준비해서 아 킬러 그거 사야 되는데 킬러를 사서 가야겠다. 깜빡하고 있었다. 배드버그 킬러 그 약을 침대에 우선 다 뿌려야 돼요. 아 어제 누가 제 침대 위에 있던 사람이 배드버그 물렸다고 하면서 막 자기 룸 업그레이드 받았고 지금 빨래해야 되고 샤워해야 되고 막 이랬다는데 분명히 제가 밑에 침대니까 아 그러면 나도 배드버그 물리겠는데 생각은 했었는데 굳이 옮기지 않았어요 방을. 근데 귀엽고 물렸네요. 저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예전에 호주에서도 한번 물려봤는데 근데 생각보다 약 먹으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막 엄청 가렵지도 않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막 엄청 가렵진 않고 그냥 근질근질 몸이 좀 근질근질한 느낌? 누가 이렇게 원래가 간지럽히는 느낌? 그런 느낌은 있어요. 아, 근데 배드버그 약을 달라고 약이 있냐고 하니까 호스텔에서 카레 막 이렇게 카레 베인 거 이런 거 상처 같은 거는 약을 줄 수 있는데 그 외에 약은 불법이다 제공하는 게 이러면서 약 제공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레드불 이야기.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온 게 없는데. 저기 룸은 침대에 커튼이 있어서 좋긴 해요. 프라이빗하고 8명 룸이 있고 10명 룸이 있고 이런데 아무튼 저는 여기 드라이어는 위쪽이고 세탁기는 아래쪽. 이걸 이용할 때는 여기 번호가 적혀있는데 세탁기에 이거 이용하겠다고 카운터 와서 말하면 돼요. 당연히 원래는 돈을 내야 되죠. 언제 끝나지? 그래서 저는 베드룸 예약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옷도 그래서 새로 샀어요. 근데 새로 산 옷이 마음에 들어요. 잘 샀어요. 저렴하게. 저는 약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배드버그 킬러 약을 구하러. 여기도 룸이 있네요. 여기도 들어가는 데가 있었어. 아. 구경을 시켜드릴까? 아! 시켜드리지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방 키를 주거든요. 여기 그러면 안 되네. 여자룸만 들어갈 수 있구나. 이 키는 안 되는구나. 여기는 남자 혼용 혼용 혼용? 남녀 공용 혼용 룸인 것 같아요. 제 키는 여자 룸 쪽만 열리나 봐요. 근데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신기한 게 올라갈 때는 작동하는데 3층에서 누를 때 내려올 때는 작동을 안 해요. 헐 근데 안 눌려. 갇혔어요. 아, 여기 있다. 이걸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저는 배드버거 양을 구하러 가볼게요. 아, 여기, 여기다. 여기로 나오네. 뭐야? 아까 문은 뭐였어? 희한하네. 아, 저긴 나가는 데가 아니었어. 알겠습니다. 약을 구하러 갑시다.